네, 이번 시간은요, 총 13개의 챕터가 다 마무리되긴 했지만요, 좀더 로스의 좀더 자세한 경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스 10년간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이냐, 로스가 이제 2007년도에 나와서 2017년도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10주년 기념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8주년 영상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말고, 최신 영상이 최근에 또 올라왔어요. 10주년 몬테지라고 해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주년 영상인데요.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해요. 예, 로보티즈의 똘망이라든지, 터틀봇, 오픈 매니플레이터, 멜프텍 H 등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뭔가 다양한 회사들 혹은 이제 연구소의 로봇들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뭐, 휴머니드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양팔 로봇 같은 것도 있고요, 사람용 로봇도 보이고, 뭐 드론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매니플레이터, 그다음에 모바일 로봇, 다양한 로봇들이 로스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동영상, 10주년 기념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네요. 휴머니드 로봇도 있고, 뭐 약간의 풀사이즈 휴머니드 로봇, 양팔 로봇. 요리를 하고 있는지 보이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에서도 로봇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나 그런 어떤 협업 관련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펍 세션이 요구되는 그런 데서는 많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의 또 오피스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로봇인데 곡쇠 로봇이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필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로스를 또 사용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이는 다양한 형태, 그 다음 다양한 목적의 로봇들이 로스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좀 기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로스의 히스토리부터 좀 알고 넘어가는데요. 맨 처음에 2000년도에 플레이스테이지 프로젝트, 이건 이제 브라인 코리라고 해서 이 현재 로스를 개발, 운영, 보급하고 있는 오픈 로보틱스의 CEO예요. CEO가 맨 처음에 플레이스테이지라는 2차원의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는 바로 스탠퍼드 AR랩에서 있던 스위치야드 쪽인데요. 이거는 모건 키컬리에서 현재 오픈 로보틱스의 CTO를 겸하고 있는 모간, 닥터 모간의 어떤 작품부터, 프로젝트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10주년을 기념했다는 거고요.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율로기러지가요, 이 스위치야드의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로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게 2007년도 11월 달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율로기러지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모간이라든지 브라이언도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첫 번째 로스 1.0이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박서트, 시터틀, 다이아몬드 백, 그 다음에 일렉트로에미, 그 다음에 프리에트, 그 다음에 그루비, 하이드로, 그 다음에 인디고, 제이드, 이렇게 키넥트까지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현재까지는 루나가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원래는 이름이 그 OSRF라고 해서 오픈 소스 로보틱스 파운데이션인데, 중간에 이름을 한번 바꿉니다. 오픈 로보틱스사라는 걸로 작년에 해당된 내용이죠. 2017년도. 그 다음에 로스 2.0이 이제 릴리즈가 됐어요. 날짜는 좀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2017년 12월 8일날 로스 2.0이 릴리즈 된 상태입니다. 시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 맨 처음에 플랜 스테이지 프로젝트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야드 모건 키콜리의 스위치야드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쭉 이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오픈 로보틱스가 커뮤니티의 주체가 되어서 로스 개발이라든지 커뮤니티 육성 쪽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사이에 나온 로스 1.0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배포판, 두 번째 배포판, 해서 쭉 해서 현재 11번째 배포판인 루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0 때는요. 2.0 때가 그 작년도 2017년도 12월 8일 날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온 다양한 형태의 배포판 버전이고요. 현재 우리 강의에서는 요 키네틱 카메라를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로스콘이라고 해서 컨퍼런스가 2012년도, 14년도, 14년도, 14년도는 여기 콘 같은 게 약간 번외판으로 만들어졌었고, 15년도, 16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되기도 했었고요. 그것들 보면은 로스콘 2012가 미국, 독일, 미국, 독일. 이 콩은 약간 번외판으로 나왔던 거고 이름도 틀리죠. 로스콩, 다른 건 로스콘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캐나다에서 로스콘이 진행되기도 했었죠. 현재 로스 생태계를 한번 보자면요, 90종류 이상의 로봇과 80종류 이상의 센서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로스는 애플리케이션, 시뮬레이터, 지능 모듈, 라이브러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등등 다양한 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5,000개 이상의 패키지, 그 다음에 2,800여 개의 공식 패키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패키지 다운로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키페이지인데요. 18,000페이지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서가 공개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별도의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도 위키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더불어서 위키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련한 사용자들 등이 이제 자발적으로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큰 자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스 이네이블된 어떤 로봇들, 로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그렇죠. 너무 넘어갔네. 상당히 많은 패키지가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방문을 제가 예전부터 특히 이제 공개됐던 건 2012년도인데, 그때부터 매년 방문자 수라든지 다양한 통계 자료가 공개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한 장으로 모아본 것 라고 볼수 있네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그 다음 작년도에 2017년도 총 6년간의 정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독일, 일본 상대계 로봇 쪽으로는 강대국의 이름들이 올라와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갑자기 차이나가 재팬을 이겼습니다. 불과 뭐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 그 개발자들이 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볼수 있겠죠. 원래 중국은 요 언저리에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은 변동은 없지만 중국의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쪽으로 와서는 중국이 독일을 제쳐버립니다. 좀, 저는 여기서부터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반절 정도 그런 수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거의 또 미국을 앞질러 가기 위해서 많이 또 따라왔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2018년도에는 중국이 유저수로는 로스 유저수로는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로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오픈소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어디냐? 여기 있어요. 소스 코리아가 여기 있죠. 거의 균등하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오다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올라오고 지금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6위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유저 수로 본다면은 예전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볼수 있죠.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신호가 여기에서 통해서 이 통계 수치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다시 한번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미국이 23%, 차이나가 21%, 일본이 11%, 독일이 9% 정도로 상위에 인도까지 포함한다면 뭐 상위에 5개국이
반절 이상을 넘어가는 수치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약 4%, 3%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고 볼수 있죠. 6위 정도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요 중국이 요 미국을 앞지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비지터를 총 7개, 탑 7을 한번 본 거예요. 보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된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태는 볼수 없고요. 근데 중국을 보면요, 이렇게 적은 숫자였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무려 1700%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좀 많이 놀랬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쪽도 보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580%. 맨 처음에 수치보다는 지금의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볼수 있는데, 이건 이제 오픈 RTA보다는 로스가 어느 정도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요. 인디아 쪽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 다음에 한국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477%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장률만 본 거예요. 예. 여기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뭐, 성장률이 높다. 급격히 막 이렇게 성장세를 띄고 있다는 볼수 없는데, 여기 홍콩,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타이완, 인디아, 이쪽 계열 보면요. 약간 아시아 계열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아시아 계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슨 뜻이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로스가 인지도가 있고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요, 거의 한 3년에 가까이 요 사이에는 아시아국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멤버십 매트릭스라고 해서, 뭐 로스의 유저 수, 위키 사용자 수, answer.los.org의 유저 수, discourse.los.org 유저 수들인데 상당히 많이 뭐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고, 액티비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위키의 어떤 이제 페이지라든지 그 수정되는 거, 그 다음에 뷰어 수 같은 걸 나타내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뭐 캐스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드 쪽을 본다면 상당히 많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패키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떤 버전을 이제 사용하고 있냐 이건데, 2016년도에는 인디고 LTS 버전이 이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발표를 보니까 이제 인디고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고요. 키네틱으로 많이 넘어왔구나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 지금까지 이제 13장에 걸친 강의들도 전부 다 키네틱을 했던 이유가,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인디고 대신에 이제 키네틱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키네틱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예측대로 키네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올해 2018년도에는 이 키네틱이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분간 아마 2019년도 정도까지는 아마 키네틱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배포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실험은 뭐냐면,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로스의 그런 사용 빈도를 알아볼 수 있는, 특히나 아카데믹에서 알아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모건이, 그 다음 브라더컬리가 맨 처음에 냈던 논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아이크라 워크샵에 냈던 논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죠. 현재 2017년 말 정도면 한 3,800, 3,900 정도의 인용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아카데미 영역에서도 로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대학에 얼마나 많은 그런 로스 관련 코스들, 강좌들이 있냐라는 건데, 미국 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재팬,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몇개좀 사용되고 있고요. 강의가 있고요. 근데 긍정적인 실험은 뭐냐면, 작년도 2017년도에 대한민국도 그각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양대, 그 다음에 한밭대, 그 다음에 부산대 몇개 대학에서 이제 로스 관련한, 로스를 그 메인 토픽이 아니더라도 로보틱스 쪽에서 로스를 활용하는 예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로스 전문 강좌들도
그 다음에 코스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에 관련한 이제 책자인데요. 읽기만으로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하지만 뭐 중국어판, 일본어판, 그다음 한국어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국 언어로 돼 있는 형태가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거 물론 제가 저자, 저희 공동 저자 한 것도 좀 있고 일본 쪽도 몇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좋은 신호는 이제 어느 정도 로스가 보급화 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툴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구나. 그게 밑바탕되는 게 이런 책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라는 좋은 신호를 또 캐치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로봇들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90여 종류의 로봇들이 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폰서. 뭐냐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로스 진영을 스폰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도 보면은 로봇 관련 전문 로봇 기업들도 있지만 좀 새로운 것좀좀 눈에 띄는 걸 본다면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등의 어떤 CPU나 GPU 계열의 그런 벤더들도 보이죠. 그런 회사들도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서 다음 모바일 다음 시장은 로봇이다라고 해서 많이 뛰어들고 있고 스폰을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계열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요타라든지 그 다음에 보쉬라든지 이런 데서도 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보면은 산업용 로봇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야스카와라든지 보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도요타도 일부는 또 산업용 로봇도 하고 있잖아요. 댄서 쪽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 스폰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인더스트리얼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월드와이드 멤버십이라는 게또 별도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 들어와 있는 로봇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로스 인더스라고 해서 그 산업용 로봇을 전용으로 해서 또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컨소시엄에 가입되는 회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데이터라고 볼수 있네요. 네, 이걸로 10년간의 이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